감사합니다. 우와. 맛있다. 삼겹살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대 맛집이 있네. 여기는 서울 남대문. 진짜로 이곳에 남대문 상인분들만 안다는 골목에 꽁꽁 숨은 삼겹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오, 여기 있네요. 맛있는 삼겹살. 식당 이름 자체가 맛있는 삼겹살. 맛없으면 미워할 거야. 사장님, 여기 식사 돼요? 저희 삼겹살만 있어요. 네. 어, 그럼 이따대로 오실래요?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아, 여기 브레이크 타입이에요. 아, 브레이크 타입? 네. 몇 시? 2시부터? 네. 별관도 있는 인기 맛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본관인데요. 테이블 3개의 아담한 곳. 그래도 40년 전통의 2대 노포 맛집입니다. 네. 직원들도 절반이 졸업. 따끈한 물수건. 세심한 배려 좋습니다. 깨끗이. 깔끔한 기름종이. 딱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는 남대문 맛있는 삼겹살 집인데요. 메뉴판입니다. 심플한 삼겹살 단일 메뉴. 그냥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만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오히려 단순하죠. 왠지 명품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명자 다림물이 돼서 빨개요. 오, 눈에 좋은 별명자. 미자 말자 경자 말고 명자. 별명 좌. 명자 식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아, 시원하다. 유. 삼겹살 4인분 나왔습니다. 1인당 2인분씩은 먹어줘야 삼겹살에 대한 예의? 아름다운 자태의 삼겹살. 일말에 누린내 없는 암태주로만 선별해서 내준답니다. 육회로도 먹어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자태의 삼겹살. 고기뿐 아니라 곁들인 반찬도 아주 좋았습니다. 상인분들 상대하려면 깐깐해야죠. 반찬 소개. 무생채, 새우젓, 고추, 마늘, 오, 특제 소스, 묵은 김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반찬이었습니다. 이제 구워야죠. 그리고 사장님 설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기름 종이고 네. 판이 얇아서 네. 불은 처음에 조금 세게 했다가 이제 달궈지면 고기를 가득히 올리세요. 네. 가득히 올리고 네. 온도를 제일 약하게 하면 오면 이제 타지 않고 기름이 은근하게 나와서 김치도 고먹어도 맛있고 마늘도 고먹어도 맛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찬 소개. 상추 깻잎 쪽파, 파무침, 무생채 등등등 딱 먹기 좋은 것만 나왔습니다. 열리라는 만화님 뒤로 찍고 굽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루짜루 진짜 루. 삼겹살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김장 김치예요? 아니,
김치가 저희가 육질이 해서 김치 마늘도 굽고 쪽파도 굽고 좋다. 야, 쪽파. 이대 맛집이네요, 그러면 사진 있지? 야. 고기 굽는 중간에 동치미도 내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양배추 동치미였습니다. 양배추가 줘야지. 아, 양배추 물김치. 무로 만든 동치미랑 맛이 비슷한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원해? 네. 자, 이 타임에서 한 잔 따볼까? 뿅. 짠! 아, 파무침. 금 파무침. 파무침도 나아졌고요. 고기 잘 익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싹이 찐 거 좋아하잖아. 맛있겠죠? 자, 두꺼비 주스 한 잔 따세요. 짠. 짠. 와. 삼겹살 노릇노릇 잘 익고 있습니다. 약 올리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뻥입니다. 야. 약 올리는 거 맞습니다. 어, 맛있겠다. 짠. 새우젓. 올려서. 한 번 더. 짠. 겹사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 특이하네. 감자. 5cm에다가 하나, 파무침에다 하나. 자, 5cm 파무침. 짠. 반찬은 심플했지만 하나하나 정성 가득했습니다. 와, 당도 맛있다. 쌈장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세상 단 하나뿐인 반찬만 추구하셨습니다. 골목 한 켠에 있다고 띄엄띄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40년 전통 이대 대물림 맛집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오셔서 드셔도 반할 그런 맛. 자, 남은 고기 넣고 2차전 도리. 소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계속 쭉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아. 구운 쪽파에 구운 마늘, 구운 김치. 이렇게 삼합으로. 겹살이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안 먹어본 당신은 모르실 거야. 김치 쪽파 삼겹 삼아. 쪽파만인 줄 알았더니 미나리도 있네?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 철이라서 좀 잡아볼게요. 네. 와. 미나리가 철이라서. 당겹겠니? 그렇지. 두 점씩은 싸야지. 하도 먹고.
은채도 넣고 고추 마늘 고추까지 몇 합이야 이게 먹는 중간에 키크라고 콩나물 꼭 주셨습니다. 이야. 아. 술 먹는 동시에 해장이 되는 곳. 해장국이네. 술 먹으면서 해장. 해장 마시면서 주시라고. 네. 술만 즐겨야지? 즐겨요. 미나리는 즐겨요. 와, 저희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날로 그냥. 그래, 날로 드세요, 날로. 이렇게 하면 즐겨져요. 이런 거를 즐겨주네요. 뜨끈한 날로, 아니. 뜨끈한 날로. 날로 먹어야지. 와. 미나리에는 된장을 찍어야 더 맛있어요. 아, 네. 네. 된장 찍어야 되는데. 미나리 향 어릴 땐 싫어했는데 요즘엔 없어서 못 먹습니다. 향만 따지면 육지에 미더덕. 네, 그러면 향이 나죠. 향이 육지. 향? 육지 요새 연하고 그래서. 야, 나도? 나도. 피를 맑게 해준다니 제철 왔을 때 많이 드셔요. 와, 싱싱한. 말짱 맞나? 리 자로 끝나는 말은 미나리 많이 드셔요. 홍보는 아닙니다. 건강 챙기시라고요. 짜루짜루 친 건강해지는 느낌. 짜루 괜히 상차림 한번 보여드리고요. 앞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본관의 자리는 딱 세 자리입니다. 고깃집이라기보다는 여느 분식집 같은 분위기. 그래서 더 놀랍고 신기하고 맛있었던 곳. 미나리 쌈과 뒤에 볶음밥 맛있게 먹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셔요. 만화시장. 와, 이거 축제 쌈장 소스 한번 좀. 우와. 귀여워. 국물이야.